이미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 있는 음원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다른 음악으로 교체하고자 원할 때 채널에 들어가셔서 바꾸고자 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영상을 찾으셔서 화면 아래에 보면은 동영상 수정이 있습니다. 동영상 수정을 클릭해 주세요. 왼쪽을 편집기가 있습니다. 편집기를 클릭해 주세요. 편집기를 클릭하시면 오디오 음표가 있습니다. 트랙 추가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에 당겨 보시면은 무료 음악들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음악을 정하고자 할 때는 오디오 보관함에 들어가셔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별표로 표시된 부분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오디오 보관함에 들어갑니다. 오디오 트랙 재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음악을 별표로 체크해 주십니다. 별표 표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에 내가 원하는 음원들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음악을 제 동영상에 저장해 둔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확인해 보시면 저작권. 이렇게 저작권을 클릭해 보세요. 채널 저작권에 위배된 음악은 저작권에 위배된 음악이 있다고 영상에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이럴 때는 다른 음악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또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별표된 음악에서 찾아서 다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음악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채널에 들어가서 올린 영상 중에 음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 채널에 들어가서 동영상 수정을 클릭해 줍니다. 내 영상에서 동영상 수정을 클릭하시고 편집기로 들어갑니다. 왼쪽 편집기에서 클릭해 주세요. 자, 오디오 트랙 추가. 플러스를 클릭해서 추가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음악을 저장해 둔 곳이 별표 표시가 있는 곳이지요. 별표 표시가 있는 곳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음악을 추가하고 싶다.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음악을 들어볼까요? 그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의 길이가 조금 남았죠? 그럼 또 다른 음악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이렇게 당겨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음악을 변경사항 저장에다가 클릭을 해 주시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음악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악이 바뀌는 데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반드시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음악이 바뀌어 있고요. 또 바뀐 음악을 원래대로 회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 바뀐 음악을 원래 음악으로 환원시키고자 할 때는 다시 동영상 수정에 들어갑니다. 편집기로 들어갑니다. 편집기로 가셔서 보시면 새로 바뀐 음악들이 저장된 것을 알수 있죠.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하고 싶을 경우에는 별표 표시를 클릭해 주시고요. 쭉 내려 보시면 제가 저장해 둔 음원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삭제, 또 삭제, 이렇게 삭제.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에 저장된 음악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을 저장해 이렇게 변경사항을 저장해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